안녕하세요, 말랑이 여러분. 윤 작가입니다. 몰랑이 10주년이었던 2020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 2020년 몰랑이 총결산 느낌으로 몰랑이의 최신 근황과 내년 계획을 좀 얘기해보러 왔어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로 몰랑이와 캐릭터 사업의 뒷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채널 이름 그대로 비하인드 몰랑 이야기입니다. 몰랑이는 이제 어린이용 캐릭터가 된 건가요? 몰랑이가 10년 전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시작할 때에는 몰랑이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부터 출시랑 판매하는 것까지 일일이 제가 다 공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모든 신제품을 다 바로바로 공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군은 어린이들이 학교 앞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문구 펜시류 제품들인데요. 몰랑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매달마다 정말 다양하고 많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른들이 살 수 있는 몰랑이 제품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을 위한 몰랑이 제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이 문구류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전국 유통 준비가 훨씬 잘 되어 있고 생산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른용 제품이 너무 안 나온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몰랑이가 어린이 전용 캐릭터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알아주세요. 저희는 모든 연령의 제품을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몰랑이 젠가랑 엄청 큰 몰랑이 인형이랑 몰랑이 잠옷을 빨리 출시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장들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서 빨리 출시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몰랑이 요즘 반응이 어때요? 사실 지금 몰랑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반응이 정말 좋아요. 올해 저희가 오로라 월드라는 정말 큰 완구 업체랑 계약해서 처음으로 완구 세트가 나왔어요. 이 다이어리 꾸미기 세트는 TVCF도 나오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첫 생산량이 완판되고 추가 주문이 계속 들어올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총 4만 개 완판되고 어린이 크리스마스 선물 1위 성적을 기록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그리고 의외로 중학생 정도의 나이대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포장은 어린이 완구처럼 되어 있지만 안에 들어간 내용물은 심플한 다이어리라서 꾸미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생 친구들이 많이 구매해준 것 같습니다. 이번 다이어리 꾸미기 세트가 정말 판매가 잘 되었기 때문에 움직이고 말하는 인형이나 몰랑이 집 놀이 세트 같은 제품들을 빨리 출시해도 될 것 같다고 계획하고 있고, 내년 1월이나 2월에 몰랑이 모양 집 놀이 세트가 우선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완구 제품은 개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 모양 세트나 움직이는 인형 같은 건 개인 작가가 도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몰랑이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뿌듯하고, 완전히 아이용으로 유치하게 나오는 디자인이 아니라 어른들도 갖고 싶은 완구 세트가 꾸준히 출시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출시됐던 몰랑이 어린이 문구 제품부터 시작해서 이 첫 번째 완구 세트까지 몰랑이가 잘 팔린다는 소문이 캐릭터 완구 유통업계에서 좋은 입소문을 타고 있어서 새로 제안이 들어온 계약들이 정말 많아요. 어린이 문구회사나 완구회사와 계약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디자이너와 홍보팀이 정말 잘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굳이 손대지 않아도 제품이 완성도 있게 잘 생산되고 유통도 금방금방 되니까 원작자로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예쁜 신제품을 퀄리티 있게 자주 출시할 수 있거든요. 저는 어른이지만 솔직히 어린이 완구나 말하는 인형 같은 거 보면 너무 예쁘고 갖고 싶어요. 몰랑이는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성공한 캐릭터는 아니지만 켈로키티처럼 상품 그 자체로 예뻐서 어른이랑 아이가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로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 첫 시작이 이제 막 정리되기 시작한 것 같아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몰랑샵에 없는 몰랑이 제품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질문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우선 먼저 알고 계셔야 할 게 몰랑샵 운영팀이나 제가 알기도 전에 이미 제품 생산 단계부터 제조업체가 원래 유통하던 곳을 통해서 제품을 어디에 판매할지 정해진 경우가 많아요. 몰랑샵에 몰랑이 제품이 입고되지 못하는 경우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제조회사에서 유통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물건을 만들자마자 이미 완판되어 버린 경우. 두 번째는 제조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만 독점 판매를 원하는 경우. 세 번째는 제조회사에서 거래하는 유통 사이트에서 독점 판매를 원하는 경우. 네 번째는 제품의 퀄리티가 골고루 좋은 게 아니고 불량이 좀 많이 섞여 있는 저렴한 제품인 경우. 마지막에 말씀드린 4번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직접 눈으로 불량을 골라내서 사실 수 있지만 온라인은 창고 관리하시는 분이 일일이 다 불량을 골라내서 배송을 보낼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량이 많은 너무 저렴한 제품은 온라인에 입고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1번의 경우에는 몰랑샵에서 판매할 걸 미리 얘기하면 되잖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왜 그게 어려운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캐릭터 제품 구매하실 때 네이버나 뭐 쿠팡이나 지마켓 같은 곳에 몰랑이, 연필 세트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구매하시잖아요. 그럼 최저가를 찾아서 그 사이트에서 주로 구매하시죠. 그 사이트들은 엄청 많은 수량을 몇백 개, 몇천 개씩 한 번에 납품을 받아가요. 그렇게 수량을 많이 가져가서 판매하는 유통 전문 사이트들은 몰랑이 말고 다른 아이템들도 많으니까 다른 것도 한 번에 살 수 있어서 이용하는 회원 수도 많죠. 그런데 몰랑샵은 딱 몰랑이만 판매하니까 회원 수가 그런 사이트들에 비해 엄청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입고할 때 몇십 개, 열 몇 개 뭐 그 정도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할인도 거의 못하고 제조회사에 주문을 할 때도 너무 소량이니까 오히려 물류 배송비만 더 많이 나와서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몰랑샵에서는 처음부터 거래를 많이 했던 제조회사들의 제품을 조금씩만 받게 됐고 자체 개발 상품으로 몰랑샵 한정 제품들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구류같이 너무 큰 부피를 차지하는 제품들은 특히나 관리나 배송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매하시도록 맡길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몰랑이는 단독 온라인 샵을 해야 할 필요가 없이 이미 너무 많은 사이트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몰랑이 샵은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몰랑이 제품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몰랑이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모아서 보여드리고 몰랑이 팬분들에게 다른 판매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몰랑샵 한정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기 위해서 약간 기념적인 공간으로서 유지하고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익을 남기는 사이트가 아니고 몰랑이 팬분들에게 몰랑이 제품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전시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사이트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몰랑이 펀딩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나오나요?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 펀딩이나 피규어 출시가 한 달이나 두 달 간격을 두고 천천히 출시되고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해외에 있는 공장이랑 소통할 때 중간중간 소통 과정이 빠진 부분도 있었고 공지가 빠진 것도 있었고 제가 샘플을 실물로 다 확인하기 전에 출시가 서둘러서 이루어진 적도 있었고 뭐든지 좀 너무 급하게 바뀌고 정해지고 진행된 게 많아서 여러 가지로 너무 아쉬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구성을 가득가득 넣어서 기획하다 보니까 세트 하나당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매 달마다 출시되는 몰랑이들 모두 다 하나하나 구매하기에 부담스럽게 되어버리니까 저희가 이 피규어들을 통해서 남는 수익은 크지가 않은데 하나당 가격은 너무 높아지고 비싼 만큼 판매 개수는 많지가 않아서 열심히 준비한 것에 비해서 수입적인 성과가 크지 않았거든요. 완성된 피규어들은 정말 예쁘고 뿌듯하지만 사업자로서 수익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우리 몰랑이 피규어들 펀딩 제품들 받아보신 분들이 충분히 만족스러우셨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몰랑월드 게임 펀딩을 아직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몰랑이의 키우기 첫 게임이니까 꼭 아래 링크에서 한번 봐주시고요. 내년에는 더 차분하게 꼼꼼히 출시 간격을 조절해서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동시에 정말 많은 회사들이 몰랑이 기획을 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 이 관리를 담당하기에 좀 버거워서 내년에는 저와 함께 운영을 담당해줄 분을 더 고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몰랑이 책 언제 나와요? 몰랑이 책은 제가 1차로 어떤 내용으로 쓰고 싶은지 원고는 다 정리가 됐는데 이 초기 원고를 어떤 장르와 테마로 구성할지 출판사에서 정리 중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너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못하지만 이 책을 사면 몰랑이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들어있고 컬러링이라던가 몰랑이 그리기 같은 낙서 페이지 같은 것도 들어있을 것 같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뭐 몰랑몰랑한 몰랑이 책? 이런 걸로 아, 이 책은 그냥 몰랑이다 몰랑이 그 자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연출로 최대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몰랑이의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빨리 원고가 다 정리되면 좋겠어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꼭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유튜브로 와서 주절주절 이야기해봤어요. 평소 빨리 답변해드리고 싶은 내용들도 있었고 10주년을 계기로 몰랑이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몰랑이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몰랑이의 상황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몰랑이가 거래 중인 회사만 해도 거의 30군데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책임져야 할 것도 참 많고 규모가 커진 만큼 제가 일일이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가로서 퀄리티를 좀 포기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제가 상상도 못한 좋은 제품들이 기획될 때도 있고 그래요. 최종 목표는 헬로키티처럼 면봉 하나부터 테마파크까지 다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꼭 제가 혼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더 잘 운영하실 분이 계시다면 좀 더 큰 회사에서 몰랑이를 키워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몰랑이가 더 많이 사랑을 받아서 몰랑이의 성장 속도에 비해 제가 참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항상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2020년 겨울도 모두 함께 힘내서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이 더 편해서 짧게 공지를 올리거나 일상적인 이야기들은 그쪽으로 주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소통을 자주 하시거나 뭐 소식을 구경하실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로 와주세요. DM은 사적인 부탁이나 연락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일부러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사업적인 제안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랑이 여러분.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안녕. 자두도 안녕. 안녕, 안녕. 요, 저기 한번 봐줘. 안 봐주네요. 안녕.